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laughs>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 회동이 곧될것 같습니다 회동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협치의 대상은 모든 야당이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감염 관련해서 이 확산 책임 관련해서 오전에 서면 브리핑 드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할수 있다며 그 조건으로 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할 것,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어야 할 것, 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화답하여 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김종인 위원장의 회담 조건 제시에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동안 청와대가 협치의 필요성을 말해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의 회동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2 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5월 28일에도 청와대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만을 불러 상견례 형식의 회동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와 미래통합당의 회동이 성사되면 연이어 미래통합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야 협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 따로 회동하거나 같이 회동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협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협치의 대상이 미래통합당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이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를 갖추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어, 정광훈 목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